어? 뭔가 떴어요. 심평치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유지보수 현장에 가기 위한 승선장이고요. 가실까요? 따라오세요. 오, 아, 다 뒤로 빠진다. 내가 만나요. 잘했어. 가자. 이제 슬슬 나가네요. 지금 이제 발전단지까지 한번 가서 이제 상황이 괜찮으면 저 방에서 네. 올라가 볼 거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상이 안 좋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데? 심창치 않습니다. 무서워 이거 찍어보세요. 와, 물 여기가 지금 올라오네. 물이 많이 튀죠. 오늘 좀 파고가 좀 높아서 진짜 나가요? 네,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울도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상 작업은 항상 기상하고 바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은 아닌데 이런 날이 이제 겨울철엔 많아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발전단이 거의 다 왔고요. 네. 오, 이제 보이네. 와, 진짜 크네. 아우, 어지럽다. 날씨가 워낙 안 좋아서 네. 지금 바로 해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는 동안 너울도 너무 심하고 파도도 높아서 접하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배를 돌려서 해양하는 게 안전상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쉽지만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로? 너무 아쉬운데 형님, 일하고 싶었는데. 발전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점검 서비스는 이제 못하겠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전체적으로 시설물 점검하는 부분 중에 해저 케이블하고 수중에 있는 구조물을 점검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구조물 자체가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영향에 의해서 해저 케이블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조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아니 형님, 근데 이 배가 제가 팠던 배들이랑 좀 뭔가 되게 다른데 이게 뭐죠? 무슨 배죠? 보시기에 이제 다른 배하고 많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예. 이 배는 해상풍력발전단지에서 운영되는 CTV라는 선박입니다. CCTV? CTV. 아, CTV. 잠시만, 이게 체크포인트 아닌가요? CTV? 그 CTV 선박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그 중요 선박이고요. 주요한 특징으로 볼 때는 풍력발전기가 정지했을 때 긴급하게 출동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능파성 이런 게 중요하고요. 저희 배를 보시는 것처럼 선수부 갑판대가 좀 넓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이거 케이블. 케이블! 한번 넣어보고. 아, 이 크 네, 부분에서? 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 다 이렇게 쑥 네. 놓으면 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쁘게? 네. 어우, 상당히 무게 좀 있네. 그럼 막 빠지면 안 되는 거지? 네. 잘 넣고. 형님, 발차로 돌아주세요! 지금 우리 배가 보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바닥 밑에 지형 이제 스캔하고 있는 거예요? 스캔하고 있어요. 네. 바다 지형이 지금 바닥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 센서로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기 해저 케이블 라인이나 네. 밑에 지형에 뭔가 케이블이나 이런 데 손상이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장비들도 뭐죠? 아, 요거는 수중 드론 장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세팅하고 연습을 먼저 하는 연습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 나가서 구조물에 대해 이제 어떻게
형상이 변화했는지 촬영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나도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같이 연습을 해보시고, 네, 오십시오. 저 다 보이네. 야, 무슨 저 무슨 게임하는 느낌이네. 한번 해볼게요. 좋아. 박수. 제가 오늘 잘 했나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만 퇴근하면 되겠죠? 네. 여기 장갑. 네. 라이프 가드 재킷.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독성했어요? 오늘 하루 근무 어떠셨나요? 해상 풍력 8000기 세치로 선가. 너무 많이 가요.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홈검도 깎으면 되고. 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보면서 좀 더 이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빈강을 채우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짜잔. 그러면은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밟아주시고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